시드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6월이야. 수정이 시드 해서 처음 듣니 혹시? 이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듣기 할 때 그러니까 앞에 듣기를 보면 다 안 듣고 지역적인 부분만 듣고 풀 수 있거든. 나는 그런 마스터키만 다 잡아줄 거고 독해 할 때 그러니까 시드는 어떻게 하냐면 다 시드를 제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독해 할 거를 공부하는 데가 시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읽고 빨리 풀 거를 공부하는 데, 그치? 볼게요. 딕테이션 2번은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자, 2번은 거기 보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Lisa, is everything ready for the Wednesday meeting with the French buyers? 라고 돼 있을 때 yes! 한 다음에 except for 라고 돼 있죠. except for except to accept 라고 하지 말고 except for 하면은 얘네가 이거 무슨 뜻? 그치, 뭔가를 제외하고 요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accept, accept 받아들이랑 비슷하죠, 그치?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So yes, except for the lunch. 그러니까 점심 빼고는 다 준비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른쪽 3번 볼게요. 자, 3번에 마스터키만 잡게 3번 쭉 읽어보면, 쭉 들어보면 Hello Riverwalk High School students, I'm your math teacher, Miss Woods. As you know,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math and dream scholarship is approaching. Scholarship은 장학금이라는 뜻이죠. 자, 장학금 신청 날이 approach,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however라고 했죠.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일부 변화가 생겼어요. To how to apply this year. Apply는 뭐야? 전에 좀 있으면 지났어. Apply 들어가야 되지. 지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원하는 방법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물보드 펀하겠죠. 여기까지 듣고 바로 답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됩니다. 자, Amy, what are you doing? It's midnight. Dad practicing for the school play. 여기서 play는 명사로 쓰여서 연극이죠. 아, 학교에서 연극해서 지금 밤새 연습하고 있어요, 아빠. 했더니 You've practiced a lot today. I'm worried you're staying up too late. 너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니? 걱정된다. 라고 하니까 But I keep forgetting what to say. 근데 나 뭐 얘기하는지 자꾸 까먹어요. I'm having difficulty memorizing the script. 대본을 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I know the play is important, but You need enough sleep. 근데 너 충분히 잠 좀 자야 돼. Then I don't want to make a mistake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기 싫어요. I understand. 그래, 그건 이해하는데. But to memorize better, you need to sleep at least 7 hours. 더 기억을 잘하려면 너 7시간 넘게 자야 돼. 그래서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는 게 helps strengthen your memory. Strengthen, 강화하다, 향상하다. 너 기억력이 더 좋아져. 여기 있잖아. 물론 여기 아니어도 사실 여기에서 눈치 채실 수 있죠. 여기에서도 푸셔도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면 너네 9월 1일부터는요 쉬는 시간 무조건 7시간이야. 진짜 타협 보더라도 6시간은 자야 돼요. 알겠죠? 5시간 이하로 잠드는 순간 여러분 수능 멸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 공부량이 부족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안 돼요. 잠 줄여야 돼요. 그럼 4등급까지만 할게요. 4등급 맞는 게 중요해서 나는 공부량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그렇게 공부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알겠지? 수능에 대한 시험은 사고력 시험인데 머리가 멈춰 5시간 이하를 자면 이거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보시던 학력고사라는 다른 시험이야. 그거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에서 갈리는 싸움인데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역같은 부분이죠. 공부 양과 상관이 없어. 공부를 니네가 아무리 많이 해도 등신 천치같이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잠을 자셔야 돼요. 권장은 7시간입니다. 사실 8시간이 최고인데 8시간을 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너네 공부 시간에서 좀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시간을 무조건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모자라다 하면 저는 6시간은 자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못해도 새벽 1시에는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부터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시험부터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국어 영역 시간이죠. 국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공부하고 영어 공부. 그러니까 국어 영역 시험 문제 풀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 시간에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너네 반드시 수능 날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지. 그때 일어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본인이 7시에 일어나야 된다, 수능 때. 7시에 무조건 일어나면서 10월부터 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유난했답니까? 라고 하시면 수능 망할 거야, 알겠죠? 인생 한 번에 결정하는 시험인데 니네가 긴장 안 할 거라는 확신 있어? 니네가 끼켜봐야 그나마 의료적인 도움받는 게 5,000원인데 그죠? 그렇게 그날 유난 떠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준비를 유난 떠는 거 알겠지? 그래서 10월부터는 수능 사이클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9월부터는 무조건 수면 시간은 6시간 이상 보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 감히 얘기하는데 수면 시간 보장 제대로 안 한 학생이 수능을 잘 본 케이스를 6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5번 겁나 쉬웠어. Analyst Watson,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정말 뭔 말이야?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저번에 영어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I've been great, Miss Brown. Wow, it has changed a lot here. Yeah, we've recently renovated. What brings you here today? I'd like to make my students get up. My students라고 얘기했다는 거 보면 내 학생이니까 이 사람이 일단 뭐야? 교사라는 뜻이죠? Essays into a book. 학생들의 수필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죠. 아,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는 일단 책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 see. Do you have the essays with you? Yeah, I have the file. It's 100 pages in total, including the cover page. How many copies? 자, 복사하는 거네. 아,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여자는 뭐야? 책 만드는 거니까 인쇄와 관련된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마스터킹입니다. 그러니까 마이 스튜디언트에서 교사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6번 82쪽에 저거는 하나만 그냥 보고 갈게. 싱크가 무슨 뜻이야? 거기나 싱크. 처음에 싱크 뭐야? 동사로 쓰면 뭐야? 가라앉다라는 뜻이야. 꾸르르륵 하면서 가라앉는 거. 그러니까 명사로 쓰면은 그 유명한 싱크대요. 알겠죠? 6번에 좀 그렇게 쓰는 거야, 싱크. 명사로 쓰면, 아니 동사로 쓰면 가라앉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84쪽 Regular check up. 정훈아, 이 regular check up은 뭘까? 네, check up이 뭐냐면 다 검사하는 거야. 업이 완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거야. 내 몸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니까 뭐야? 건강검진이야.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 알겠죠? 건강검진이야. 레귤러 체크 여기서 쓴 건. 자, 그 다음에 87쪽 11번이요. 가운데 보면 We also have a fenced in. 펜스가 뭐야? 울타리죠. 울타리가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렇게 명사에다가 ed 붙이면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have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가 있는 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fenced 하면 뭐야? 그거 울타리가 있는데, 근데 그게 뭐야? in이니까 울타리 안에서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개, 강아지인가? 그 개들이 놀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아, 개가 아니라 키즈구나. 미안합니다. 자, 애들이죠. 애들 괴로운 거 보면. 자, 그다음 맨 마지막 we accept라고 했잖아. 이제 여기서는 받아들이다, accept. 이거 발음 조심해. 발음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시드 몇 개 했는데 accept 진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교수님들은 니네가 뭘 못 듣고 뭘 잘 듣는지 다 아십니다. 88쪽 12번 맨 끝에 settle. settle이 뭘까? yeah, settle. settle이 무슨 뜻이야? 뭐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자주 나오는 회화 표현 It's settled 이러면은 다 정착됐다는 뜻이야. 정착하는 상태에 오래됐다는 거 무슨 뜻이야? 다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야. 나 다 정리했어.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이런 뜻이야. 알겠죠? It's settled. 자, 91쪽 뒷부분에 Traffic Jam. 정원아, Traffic Jam 뭐야? 그러니까 이게 엉키는 거야, 꼬이는 거야. 그래서 너네 복사기도 복사하다 갑자기 휙 꼬이는 거 있지? 그게 잼 났다 그러거든? 보통 체증이에요. 자, 16번에 마스터킹을 잡을게요. 나 마스터킹이랑 단어 좀 볼게. 중요한 게 나와가지고. 자, 16번에 답의 문구 찾아볼게요. Welcome to Tanengazoo. I'm Daryl Lewis, your tour guide for today. As you know, many mothers devote themselves to raising children. 아시다시피 많은 엄마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이들 키우는데 희생하십니다. 그죠? It's the same in the animal kingdom.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네. 그럼 동물 얘기 나오겠죠? 쭉. However, 그러나 some animal mothers. 자, 이제는 엄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빠 얘기하는 거죠. 부계. 그래서 일부 수컷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를 commit, 헌신한다. 어디에? Parenting, 육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봤을 때 기장 왼쪽 앞으로 뭐야? 수컷이 새끼 돌보는 내용을 설명하겠죠. 자, devote, commit, okay, to. 너가 맨날 배우는 거잖아, 그렇지? 자, 요거. 그 다음에 A, 2, 이거 2는 뭐예요? 전치사죠. 그래서 여기 자, 소연아 전치사면 무조건 뭐나 해줄게? 명사. 그래서 이거 뭐야? 동명사. 여기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디버트랑 커밋 헌신하다라는 뜻이잖아. 뭐야? A를 ING 하는데 가치가 내년에 전념하는. 이게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내신할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나는 해치. 해치가 뭐야, 동사야? 혹시 알아? 해치는 부화하다. 자, 안 들리는 거 있었어요? 안 들려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없네요. 자, 그러면 앞에 문제지 18번으로 오세요. 수현아, 여기 어디 호텔 가야 돼? 설마? 한지 먼저 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런데 뭐 출판, 뭐 잡지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네. 그다음 Get there, Mr. Stevens. This is the chief editor of novel flash fiction. 아까도 그 셰프인데 chief로 잘못 쓴 사람 있던데. Chef는 요리사죠. Chief가 주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s you were informed by our staff last week, your short story will be published in the December issue. 여기서 이상은 논쟁, 논점 이런 게 아니라 후회하고 그거 11월호, 12월호, 1월호 그 잡지 발간할 때 1월호, 2월호 이러잖아? 그 얘기할 때 후회요. 왜냐면 이슈가 동사로 쓰면 뭐야? 영어를 발급, 발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올해 생일 지나면 운전면허증 딸 수 있죠? 생일 이미 지나신 분 지금 이제 운전면허 따셔도 돼요. 운전면허 발급받으면 그때 이슈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네 면허증 이슈드라고 써있을 거야. 밝은 일자 말고 뭐. Now flash fiction에 니꺼 12월 후에 실릴 거야. 그렇게 얘기한대.
So we thought hearing how you came up with your story would be meaningful to our reader. We would,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을 텐데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가 우리한테 연설 한번 해줄 수 있을지. 너가 어떻게 그거 썼는지. 연설 한번 좀 해주라. 부탁 좀 하자.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요청. 그러면서 여기까지 읽고 답 1번 하셔야 돼요. 가장 깔끔하고 무난한 목적 문제였습니다. 19번. 신경 변화 아니죠? 신경 변화 아니니까. 신경 변화였으면 앞에서 찾고 뒤에서 찾으면 됐지. 근데 이건 변화가 아니니까 그냥 뭐야? 앞에서 쇼 부분만 대야겠지. 앞에서 긍인지 부인지만 보면 돼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자, sipping coffee leisurely. leisurely가 leisure가 느긋하게라는 뜻이에요.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나죠? 뭔가 느긋하게 커피를 활짝이고 있다는 건데 뭔가 긴급하고 급박한데 커피를 활짝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At a cafe, Kate was enjoying. 전화 금구. 그러면 감정이 금으로 가고 있는 거야, 긍정.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막 했는데 갑자기 얘가 지금 뭐해? 스마일이래. 그러니까 이 크랙트가 이 미소가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잖아. 긍정이네? 끝났죠? 근데 부정 탈락, 부정 탈락, 부정 탈락, 부정 탈락, 부정 탈락. 자, 여기까지만 읽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놈이 마스터키입니다. 20번. 선지를 먼저 읽어보니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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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자 진로 관련 건 등번에 Sure, 그래 We've all heard the advice Follow your passion 이런 조언 들어봤을 거야 열정을 따라가라 It's great when you hit the jackpot and find a career that melds your strengths and passions and where there is demand in a highly competitive global marketplace of today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기까지 근데 심지어 그게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직업이야 그럼 개꿀인 거죠 그러면 연봉도 높을 거고 직업 만족도도 높을 거고 그죠? 그런 직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으시면 좋겠죠 하지만 If your goal is to get a job at the end of the rainbow 무지개 맨 끝에 그러니까 겨우 직업 하나만이라도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you must distinguish 자, must라고 했네 그럼 요게 주장이죠 너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너는 뭐 해야 되냐면 between your major, major는 전공이라는 뜻이야 전공 네 전공이랑 네 열정이랑 네 강점이랑 네 진로를 다 구별해야 돼 너의 강점이 뭐보다 중요하다 너의 열정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그럼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풀고 쭉 사쪽 풀고 맨 마지막 43번부터 45번을 풀러왔어요 스테디가 꾸준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 지금 뭐예요? 동사자리에 썼네? 그럼 계속 응시했다는 뜻이겠죠? 꾸준히 바라봤던 거예요 자 앤드루라는 등장인물 나타났죠 메이 처리하면 되죠 자, 앤드루는 자기 눈을 계속 고정시켜놨대. Open the black and white square. 스퀘어 오늘 실력 테스트 아지 스퀘어 뭐야? 정사각형. 검은색, 하얀색 정사각형이래. 이거 알아?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 다음 봐봐. He thought a while. 잠시 동안 고민했대. 생각했대. Before pushing his knight. 나이트 보자마자 니네 뭐라고 하는데? 아, 체스판 얘기한 거구나. 얘 지금 체스 두고 있구나. 이거 추론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이트를 두기 전에 곰곰이 생각했다 Unbeatable position Unbeatable 때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도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 딱 뒀다는 거죠 Now Andrew was sure he had beaten Timothy Tandon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죠 자, Timothy라는 winner of the 26th National Chess Championship 작년에 체스 우승한 애를 지금 이기기 뭐 직전이라는 말이야 기분 째지겠죠 Andrew, Andy는 whom 그게 누구냐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았다 그 전에는 토너먼트 올해 토너먼트 전까지 그러니까 얘 듣보잡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결승 상대 그러니까 지금 우승자 전년도 우승자를 지금 때려눕혔다는 거야. 이제 듣보잡인데 Came to progress to the final match. 그래서 얘 이기고 어디 간 거야? 결승전 간 거야. 얘들 결승전 우승한 거 아니야?
얘는 작년에 우승자 거고 작년에 우승자를 때려눕히고 4강에서 결승전 간 거 알겠지? After enjoying this memorable victory, Andrew headed. Andrew는 향했다, 곧자 nursing home, 양육원으로. 거기에 누가 있대? His sick granddad. 자, 세 번째 등장인 나왔어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었대. 근데 여기 his는 누구야? 그의, 아, 큰 할아버지니까 여기에서 그는 Andrew죠. 아, A는 누구야? Andrew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 보러 양육원 간 거죠. 보육원 간 거, 보육원이 양육원. 그냥. 자, It was the day of, 근데 갑자기 결승전 가면 좀 너무 비약이죠. 다음 것도 읽어볼게. Andrew arrived in the, 어? 이거 좀 괜찮네. 근데 일단 글로비가 뭐야? 우울함이지. 아니, 방금 승리하고 오면 우울할 리는 조금 없고. 이거 일단 보류. 뒤를 봤는데, 아, when Andrew reached the nursing home. 얘가 가장 적절하죠. 오케이. 하는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 B가 먼저 오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양육 갔을 때 할아버지가 sitting up in bed, 침대 위에 이렇게 앉아있었대. You want a semi-final? 4강 이겼다고? He asked. 어? 여기 he는 뭐야? 할아버지죠? 어, 이거 개꿀이지? 두 개밖에 안 읽었는데 다 읽었지. 그럼 다음 것만 읽으면 이거는 44번은 끝나는 거네.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eak smile. 자, 당연히 아프니까 제대로 웃지 못할 거고. Andrew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겼다고. 그리고 Andrew's granddad was his chess master. 근데 문제는 뭐야? Andy의 체스가 치는 사람이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As a kid, Andrew liked to observe granddad play chess and often predicted his moves even before he began to move the pieces. 좀 천재였던 거죠. 할아버지한테 체스를 때 뒤에서 이렇게 훈수질했다는 거네요. 이제 나랑도 저렇게 안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Andrew said granddad inspired by his grandson's super victory. You are now all set to fulfill my dream. 그러니까 이 말로 딱 보면 아, 할아버지는 우승을 해본 적은 없구나 라는 거죠. Tomorrow, 내일 너는 확실히 챔피언십을 이길 거야. 그럼 내일이 결승전이죠. 그러면 이거보단 이게 맞겠네요. 그죠? 드디어 결승전이 왔다. 자, 43번도 풀었네요. 그러면 DBC죠, 무조건. 43번 끝났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44번만 풀면 되지. 43번 풀어볼게. 자, it was the day of the final match that morning Andrew had received a call from the nursing home informing him that granddad's condition has become serious. 결승전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위독하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The news played upon Andrew's mind. 그래서 뉴스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는 거야. As he started to play. 당연히 할아버지가 체스를 시작했을 리는 없죠. 여기서 이제 경기 시작한 걸 당연히 뭐야? Andy네. 그러면은 B는 Andy니까 45번이죠. 자, 여기서 5번 바로 풀고 43, 44 다 풀었지. 이제 45로 가는 거야. 당연히 교수님이 여기까지만 읽고 45번 못 풀게 해놨을 거야. 5번,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체스 게임을 즐겨 본 거 맞고요. 4번, 할아버지로부터 체스가 주는 교훈에 관하여 들었다. 요거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읽어야 돼요. 쭉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왔다 쳐. 자, 그리고 이제 양육원 다시 돌아왔지. 근데 어떻게? 아, 할아버지 안, 위급하다는 소리 듣고 우울해져서 돌아온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건 무조건 빼박이죠? 자, His granddad was recovering. Andrew was greatly delighted, but he could not have been disappointed in a corner of his mind. 했는데, and, 뭐라고 얘기했대? I tried my best to fulfill your dream, but I couldn't make it. 죄송해요. 못했어요. 못했다 했는데, 45분 3번에 뭐라 했어? 알리지 않았다. 아니야. 알렸죠. 45분 끝. 이렇게 하고 푸시면 돼요. 자, 시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시드에서 마무리할게요.